안녕하세요, 슈즈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니의 전작인 슬렌더리나를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자, 이 슬렌더리나 같은 경우에 시리즈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지하실 편을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가보죠. Let's go. 아마 플레이 방식은 그래니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난이도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뭐야? 여기 여기 열렸네. 책을 8개를 찾아야 됩니다. 자, 찾으러 가봅시다. 와, 이것도 시작하자마자 분위기 장난 아닌데? 이게 여기 있을 수도 있다고 사서. 시작하자마자 뭐야? 잠깐만, 슬렌더리나 뭔데? 미치겠네 아주 열사나 얻었고요. 뒤를 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그 그래니, 오, 책이다. 책 얻었고. 여기 약간 뭔가 곤장 같은 느낌 드네요. 자, 자, 키 하나 써서 들어왔습니다. 쫓아오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안 쫄았습니다. 저 살짝 그냥 정말 그냥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공포 게임 하면은 좀 놀라줘야죠. 그 그래니 할머니가 슬렌더리나의 엄마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할머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작자분이 엄마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확실한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간 루머인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키를 하나 썼는데 바로 앞에 슬렌더리나가. 제발 문 열 때마다 감독팅 할까봐 미치겠네. 오케이, 책 하나 발견. 방금은 피했어야 되는 건가? 나 탈출하게 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이놈의 슬렌더 가족들이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여기 또 어디야? 처음 보는 공간인데요? 왜 이렇게 넓어? 책 8개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넓이면 무조건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뭐야? 아무것도 없네. 야, 책 하나 먹고 발견.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이러다가 슬렌더맨 가족들 다 만나겠어요. 가족들하고 너무 친해질 것 같아요. 이제 4개 찾으면 될 것 같거든요. 4개. 큰일 났다. 길치 본능 발동했어요. 피해. 책 8개를 다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안 둘러본 방이 어딨죠?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이런 데도 떨어져있구나. 오케이. 근데 저기도 열긴 열어야 되잖아요. 뭐야, 사라지네. 자, 오케이, 키. 여기 안 둘러봤네. 오케이, 자, 문 열어라. 러비스 오픈 더. 오케이, 자, 책 6개 찾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근데 그래니 할머니랑 진짜 슬렌더리나 정확하게 무슨 관계일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가족일 것 같긴 한데, 그 제작자분이 엄마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정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론.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막혀있고. 안 뒤져본 방이 어딨지? 이런 방 하나하나씩 다시 다 뒤져봐야 되잖아요.
뭔가 내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갈게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어디 있는겨? 왜? 아, 앞에 계셨구나. 아유, 제가 잘못했어요. 아유. 아니, 앞에 계신다면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제가 깜빡 모르, 그렇게 계시면은 모르잖아, 제가 위치를! 이 게임은 진짜, 그레니처럼 쫓기는 공포는 없는데,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튀어나오는 그런 갑툭튀의 벙커가 있어요. 탈출하기 위해서 책을 모으고 있는데, 왜 책을 모으는 걸까요? 그러네. 아, 근데 슬렌더리가 왜 이렇게 안 튀어나오냐, 더 불안하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다 뒤져봅시다. 제가 분명히 놓쳤을 수도 있어요. 어디 방문을 열었는데 대충 봐가지고 놓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완전 막혔고, 오케이, 여기는 완전 클리어. 여긴 더 안 와도 돼요. 책 두 개만 제발요. 아우, 오오.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 책, 오케이, 하나만 더! 오케이! 자, 열쇠도 발견했고. 여기 어디야? 나 여기 못 찾았었는데, 처음에. 왠지. 오케이! 다 찾았다! 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슬렌더리나의 이제 눈을 피해서, 아까 그 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어우, 막혀있고요. 제가 곤지암 영화를 못 봤는데, 실제로 곤지암을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느낌 아닐까요? 어? 여긴가? 제발 여기라고 해줘. 맞다.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나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겁니까? 아,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냥 나가면 섭섭하지. 슬렌더리나한테 인사 한번 하고 갑시다. 안녕, 나 여기 있다. 책을 다 모았거든. 슬슬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얘야, 어딨니? 미안, 그냥 갈게. 간다. 빠이. 어? 와! 오케이! 가볍게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슬렌더리나 지하실 편을 한번 즐겨봤습니다. 확실히 그레니보다는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공포를 좀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플레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